희몰아치던 조업이 한 차례 끝나고 잠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장에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없어. 딴 길로 이동하려고. 직기도 쪽으로 가려고. 여기는 굵기가 잘고 멸치대가 많아서 안 돼. 자리돔이 많은 곳을 자리밭이라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리밭을 찾아 동쪽 지귀도로 향합니다. 자리돔이란 게 이동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이 그 서식하는 데가 있지. 그러니까 현장들이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 보목항 인근에서 자리돔이 많은 포인트는 처음 자리돔을 잡았던 외돌개 주변과 지금 향하는 지귀도 인근입니다. 지귀도에 도착하니 경쟁어선 두 척이 조업 중입니다. 놀아볼란들 놀아. 심기일전하고 다시 자리돔을 잡는데요. 자리돔이 제주의 서민 생선이 된 건 근해에서 많이 잡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보릿고기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었죠. 놀아! 저 막 싸점신이. 하지만 그것도 다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2척까지 했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없어, 없어. 이제 보목항에서 자리돔잡이 어선은 네 척뿐입니다. 아따 좀 나오다가 안 나오네. 자리돔이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섰는데도 통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땐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한 선원이 늦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콩나물국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출항해 자리돔을 잡다 보면 10시가 지나서야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한 선원은 금방 잡은 자리돔을 다듬는데요. 뼈째 썰어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제주도 방식입니다. 아, 다시마게 맛있다. 바로 그냥 잡은 자리에서 드시네요. 한천에선 선원 수위에 맞춰 밥과 국을 푸는데요. 두 사람 몫은 따로 챙겨 운반선에 싣습니다. 이거 저 보조선에 밥 배달가요. 여기 밥 배달. 보조선에 밥을 배달가요? 배달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 보조선 선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합니다.
국 한 그릇에 반찬은 제주도산 멸치로 담근 멜즈 시즌 부인데요. 일하고 난 뒤라 꿀맛입니다. 뺏어 먹을 사람도 없는데 한근호 선장은 주변을 살피며 경계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뭘 이렇게 계속 바깥을 둘러보세요? 딴 배. 왜냐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상대방 딴 배들에 대한 경계 많이 하지. 아, 저 딴 배는 어느 정도 잡는가, 또 조업을 잘 하는가. 함께 계시지만 또 경쟁감 계시긴 하네요. 그렇지. 바다에 나오면은 경쟁 심하지. 갑자기 선장이 어군 탐지기를 가리킵니다. 어, 땡기라!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선원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둘러 그물을 당깁니다. 이번엔 얼마나 많은 자리돔이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혼 천만 들어있지 자리 다 나갔어. 찢어진 그물 사이로 자리돔대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걸리거든, 바위에. 자주 찢어져요, 바위에. 자리가 바위에서 살거든. 급한 대로 찢어진 그물은 응급처치합니다. 어장 손실되면 이래. 그냥 많이 들어봐야 필요가 없어. 어장이 손실되지 말아야지. 저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은 어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과거엔 경험과 느낌만으로 자리돔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었었거든. 어부 탐지기 없이 선장들이 그 이 삼각 독투법으로 해가지고 이 딱 암초가 있는 이, 왜냐면 자리돔이 이 암초 있는 데서 서식을 많이 하니까. 이 5, 60년도에 이때 당시에는 그 이 무동력선으로 많이 그 이 자리돔을 잡았지. 한라산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로 태우라는 떼배를 만들어 타고 커다란 그물로 자리돔을 잡았습니다. 그 우리 제주에는 이 뗏목이 유명했었지, 옛날에는. 아주 그 4, 50년대에, 그러니까 그 해방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무동력선 나오기 전에 그 뗏목이 먼저 나왔었지. 그래서 그걸로 생활들을 여기서 했는데, 그때 그 자리돔, 그때부터 자리돔을 잡기 시작했었지. 아야 오양 오야 삼토코지에. 이 노래는 새로 만든 태우를 물에 띄울 때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아야 오양 오요. 그러니까 우리 내저성 가면은 하면 노를 젓고 가면은 그 섬 있는 모서리 옆에 자리가 놀고 있더라 하는 뜻이죠. 오라진 낭은 새질매이호이고 쫄릉낭이라. 조상들이 사용했던 어로 도구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야. 우리 제주에는 이 물 수경이라고 있어. 수경. 나무로 만들어 있는 수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돔이 이 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이거든.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때는 본선에서 세 사람이 올리는 거지. 구물 한 반쯤에 올라오면은 보여요. 옛날에는 어탕 없을 때는 이걸로 확인하고. 어, 땡기라! 자리돔 잡이는 하루에 7번 투망과 양망을 반복합니다. 그물이 묵직한 걸 보니 조짐이 좋습니다. 어, 잘 걸으면 잘 잘하냐 이거 묵직이다 잘이냐 잘하니 묵직이다. 선원들은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를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자리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자리돔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해 어군 탐지기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물 속 생선은 제주도에서 복죽이라 부르는 줄도화돔인데요. 뼈가 세고 맛이 없어 잡지도 먹지도 않는 생선입니다. 줄도화돔 수백 마리 속에 자리돔은 고작 몇 마리뿐. 또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리돔 못 잡으면 말이야 미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또 사람들은 또 딱 선장을 믿고 예, 계속 그 그러니까 1, 2년만 작업, 같이 작업, 조업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년을 같이 조업을 하니까 아, 어느 선장은 뭐 잘 잡는다, 못 잡는다 이런 것도 알고 또 분위기도 그렇고 선장도 선원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타는 속도 모르고 갈매기만 신이 났습니다. 또 한 차례 그물을 들이우고 기다리는 선원들. 이번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자리 한 박스 되게 그물을 올리는데 자리돔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되게 앞으로 진짜 나가 나가지. 일파? 그런데 어획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물 아직 안 들어가는 아이고. 어디가 참 잘 빠져서 그게. 어? 많이 잡아주면 좋지만 그렇게 돼 물 안에 거 안 되지 물 속에 거 때 마음대로. 자리가 쉬울 때는 쉽는데 어려울 때도 그렇게 어려워. 자리돔은 회로 즐겨 먹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그물에서 건지자마자 항구로 수송합니다. 어느새 정오가 되었습니다. 20여 분을 달려 보목항으로 들어선 자리돔 운반선. 이번에도 자리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목항 한 켠에 모여 일을 하는 안악들인데 대부분 보목에 사는 선장과 선원의 가족들로 자리돔 손질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횟집이라 하는 거예요. 횟집에. 자리 물에 하네. 식당에 하는 거예요. 식당에. 네. 이거 가서 썰어서 물에 하는 거. 자리돔 손질은 3인 1조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이 가위나 칼로 가시 지느러미를 잘라내면 한 사람은 비늘을 벗겨냅니다. 크기는 작아도 비늘이 억세, 제거하지 않으면 먹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와 내장을 손질하는데요. 다듬어진 자리돔은 식당으로 배달돼 바로 오늘 손님의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목 자리돔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먹어 놓으면 우리 또 해. 먹고 나면 보기 편안해요.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고 이게. 젖도 담아놔도 젓갈도 밥맛도 좋고. 네. 자리돔 이렇게 많은 거는 핵감으로 뼈가 부드러우니까. 또 이 자리가 신선도가 금방금방 자리 뜨면 운반선으로 금방금방 갖다 주고 살아있을 적에 처음에 살이 온 사람들이 향을 푸덕푸덕 치는 거를 살라고 그렇게 많이. 항구 근처 식당에선 직접 자리돔을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요. 그날 어획량에 따라 할당량도 달라집니다. 이거 매일 이렇게 자리돔 받으러 오세요? 예, 매일이. 이 주변 식당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하루치도 안 돼. 오늘은 많이 안 잡혀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안 돼가지고 많이 오늘 주문을 많이 안 했어요. 먹을 것이 변변치 않던 시절. 물질을 나가느라 바쁜 해녀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리돔으로 물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만든 자리물회는 제주도 전통 방식의 패스트푸드였던 셈이죠. 뼈를 발라내지 않아 칼슘이 풍부한데요. 자리돔을 많이 먹어 제주엔 허리 굽은 노인이 드물다는 말까지 전해옵니다. 된장 물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된장을 하는 게. 산란이 6월달에 산란하고 나면 맛이 없어요. 지금이 최고예요.